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은혜와 선물교회를 섬기는 송용원 목사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릴 강의의 제목은 성경과 공동선입니다. 성경은 알겠는데 공동선은 뭐지? 라고 여러분들이 좀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세상에서는 공동선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공동선, 그것은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인에게 좋은 것과 모두의 좋음이 조화를 이룬 상태. 과연 이런 상태가 가능할까요? 쉽지 않죠. 그래서 이 세상에는 이런 사익과 공익이 항상 조화를 이루기보다는 갈등을 이루곤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주제를 놓고 여러분 모두와 함께 좀 함께 이 시간을 나누면 좋겠습니다. 저 뒤에 PPT를 보시면 산이 하나가 보이죠. 저 산이 어떤 산입니까? 히말라야 산이죠. 예. 저 산이 남산이면 나도 모르겠는데 예, 히말라야라서 아직 여러분 못 가보셨죠? 저도 못 가봤습니다. 저 산 혼자서 꼭대기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요? 못 올라가죠. 남산과 에베레스트 산을 저는 그렇게 정의하고 싶어요. 혼자 올라갈 수 있는 산, 혼자 올라갈 수 없는 산. 저 히말라야는 혼자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많은 준비를 해야 되고 베테랑들이 한 30명, 40명이 서로 베이스캠프를 구축해서 올라가야 되고 마지막엔 한두 명밖에 못 올라가요. 그렇죠? 셀파하고 같이. 그런데 성공을 하면 그 등반대 전체가 올라간 것으로 기록이 돼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코로나19 사태가 우리가 지금 남산처럼 다가오세요? 에베레스트산처럼 다가오세요? 에베레스트산 같죠? 도저히 건널 수 없는 것 같은 높은 산이 있죠. 자, 그런데 이제 코로나19 시대를 보면 공통공경의 역설이라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 코로나 전에 우리는 모두가 다 연결되어 있고 우리 서로가 정말 하나가 되고 함께 노력하지 않으면 안 돼 라는 그런 히말라야 앞에 선 등반대와 같은 마음을 다 갖고 살았나요? 아니죠. 나는 이 산 올라갈 거야. 아니, 나는 이 산 올라가고 싶어. 다 그러고 살았죠. 그런데 이젠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private good, 내 자신한테 어떻게 하면 이득이 될까, 이런 데 개인주의적인 관심을 많이 갖고 살다가 딱 저렇게 코로나19처럼 공통의 공경을 딱 처하게 되면, 공동의 재난을 갖게 되면 그때야 사람들이 우리가 다 연결되어 있었구나, 나 혼자 살아갈 수 없구나, 나 혼자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같이 노력해야 되는구나, 이러한 마음이 확 바뀌는 거죠. 지난 300년 동안 이 개인 지수, 개인주의 지수가 쭉 올라갔거든요. 톰 나이트도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근데 이제 뻥 하고 어떻게 보면 개인주의의 놀이터에 원자폭탄 하나가 터진 거예요, 코로나라는. 그래서 사실은 우리 21세기의 모든 문제들, 이런 어떤 코로나 방역의 문제라든지 환경 문제라든지 에너지 문제라든지 또 여러 그 테러리스트들이 많은데 그런 걸 잘 해결하는 문제라든지 뭐 또 제3세계 가난한 어린이들의 그런 교육과 복지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요, 어느 한 나라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의 강대국이 할 수 없고요. 온 세상이 힘을 합쳐야 되고, 또 이러한 문제들은 사실은 우리 교회만 할 수도 없어요. 교회만 아니라 세상의 시민, 사회, 정부, 또 NGO 모든 다 힘을 합해서 우리가 극복해야 되는 그런 에베레스트 산 같은, 그런 히말라야 산 같은 그런 엄청나게 높은 것들이 많은데,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혼자 힘으로 할 수는 없겠죠. 그럼 더불어서 같이 공동의 노력으로 해서 저 어려운 문제를 해결했을 때 한 사람만, 그 정상에 올라간 사람만 기분 좋나요? 하면 다 기분 좋나요? 다 기분 좋죠. 그러니까 한 사람만 기분 좋으면 그건 개인의 좋음, 개인의 선이고 전체가 다 그걸 누리잖아요. 그래서 모두에게 좋음, 그것이 공동선입니다. 뉴욕타임즈의 칼럼니스트인 토마스 프리드만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기존에는 이제 비포 크라이스트 혹은 애프터 크라이스트, 주전 주후로 나눴다면 이제는 비포 코로나, 애프터 코로나로 이게 바뀌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참 재미있는 것은 저는 오히려 이것이 새로운 BCAC가 또 될 수 있다. 그것은 비포 커먼 것에서 애프터 커먼 것으로 바뀌는, 그래서 이제는 공동선 시대로 완전히 진입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거 이제는 공동선이 어떤 건지 확 다가오시죠? 네. 예, 예. 세상에서 공동선을 찾아온 방식이 다양합니다. 저 위에 플라톤하고 아리스토텔레스 보이죠? 그래서 플라톤은 전체의 어떤 유익을 중요시했고 그 안에서 개인의 유익을 찾아야 된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아니다. 개인의 유익들이 모아져서 전체의 유익이 되는 것이다. 그 밑에 보시는 마르크스와 이제 아담스 보면 자본주의로 해서 모두가 다 자기 이익을 추구하다 보면 전체가 다 좋아지는 그런 사회가 올 거야.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그렇게 이제 아담 스미스가 주장했다면 칼 막스는 그렇지 않다. 그러면은 인간이 소외될 수밖에 없다. 분명히 뒤처지는 사람이 있다. 그러니까 아예 시장도 없애버리고 아예 우리가 계획 경제로 하자. 예,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했지만 과연 그렇게 해서 됐나요? 안 됐죠. 그래서 과거 뭐 사회주의, 공산주의, 전체주의 정권들요 다 말로는 공동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공공성이 중요하다, 공익이 중요하다, 사회 공공성을 강조하는 그런 명분으로 이 세상 역사를 보면 끊임없이 그 일부 개인들을 억누르면서 경제적 권리, 또 정치적 권리, 또 신앙적인 권리, 인간으로서의 모든 자유와 권리를 억압했잖아요. 그런데 인간의 생각, 계획, 여러 가지 의도성을 가지고 만든 어떤 특정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과연 이 세상에 공동선을 이룰 수 있을까? 불가능하다는 거죠. 작은 것이 어떻게 큰 것을 다 담겠어요? 더 큰 것으로부터 가져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공동선을 찾아야 되는 이유는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 삼위가 일체가 된다는 세 분이 하나라는 얘기는 어떤 의미일까요? 이거를 세상 사람들한테 우리가 어떻게 아이들한테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저는 공동선 용어를 써보면 좋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에게 아버지가 좋아하는 거를 얘기하지 않아요. 너한테 좋은 게 뭘까? 하고 성부가 성자에게 먼저, 그리고 성자는 성부에게 내가 원하고 내가 좋아하는 걸 먼저 구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안에 내가 있다, 이 얘기는 아버지가 좋아하시는 게 뭘까?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주고 싶은 거예요. 배려하고 싶고 그렇게 서로 섬기고 싶고 그러면서 상호 내주하는 관계, 그걸 신앙 용어로 페리코레시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가운데 완벽하게 성부, 성자, 성령이 어떻게 됐죠? 하나가 되셨다는 거죠. 그런데 그러한 공동선의 존재 양식, 공동선의 그런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세상을 하나님 형상으로 그대로 만드셨거든요. 그래서 이 세상 우주는 하나님의 흔적이라 그래요, 신학자들이. 그래서 이 세상 만물을 보면 공동선이신 하나님이 보여요. 태양계도 보면 혼자 있지 않죠. 하늘도 있고 땅도 있고 바다도 있고 육지도 있고 낮도 있고 밤도 있고 다 짝이 있습니다. 짝을 이루어서 이제 아름답게 구성이 돼 있죠.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 원리는 뭘까요? 상호 경쟁? 아니, 상호 부조입니다. 찰스 다윈은 이 세상 모든 것이 상호 경쟁의 원리로 되어 있다고 하죠. 그런 면이 있어요. 우리가 인류가 타락한 이후로 모든 자연은 상호 경쟁하는 그런 구도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원래 하나님의 의도였는가? 그렇진 않다는 거죠. 원래 이 세상 만물은 상호 부조하는 형태로 만들어졌고, 이 19세기 러시아의 사상가인 표드르 크로프트킨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상호 경쟁처럼 보이는 현상 그 너머에 그거와는 비교도 되지 않는 상호 부조 원리가 식물들 간에, 동물들 간에, 그리고 인간들 간에 모든 영역에 있어서 아주 그냥 그 유리알처럼 퍼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돕지 않으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그러한 상태로 여전히 되어 있다. 그래서 상호 부조의 원리, 만물은 서로 돕는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또 이 삼중주 같은 거 보시면 혼자 뭐 각자 세 사람이 막 아무도 안 듣습니다. 예, 엉망입니다. 그런데 세 사람이 완전히 화염을 이루려면 내 거를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이 바이올리니스트는 비올라를 하는 사람이 하는 그 소리를 잘 들으면서 거기에서 맞춰주고, 첼로는 첼로대로 두 사람을 보면서 또 맞춰주고, 또 이쪽에서는 첼로를 보면서 맞춰주고, 이게 동시에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거예요. 동시에 상호 부조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모습이 누구를 닮았나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닮았죠. 예. 그런 것이 바로 공동선이라 한 귀한 특징이다. 하나님이
보시기 좋았다라는 건 저렇게 같이 해서 만들어낸 화음을 굉장히 좋아하셨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공동선이시기 때문에 바로 이 세상에서 찾는 방식 말고 원래 최고의 선이 되시고 공동선이 되시는 그 원형 되시는 하나님한테 가서 그 하나님으로부터 그걸 받아서 그 능력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펼쳐가야지,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방식이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그 보화를 딴 데 가서 찾으려고 하니까 이게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칼빈이 성경은 안경과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로 이 세상과 하나님 나라를 제대로 볼 수 있는 안경과 같다. 근데 저는 한 걸음 더 나가서 그 안경은 그냥 안경이 아니라 다초점 렌즈와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요, 어떨 때는 현미경처럼 어떤 때는 망원경처럼 두 가지 기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좋은 것이 무엇인가, 개인이 그거를 들여다볼 수 있고 또 어떻게 하면 서로가 다 조화를 이루어서 전체가 좋을 수 있을까, 이걸 또 찾아낼 수 있으려면 망원기능과 현미경 기능이 같이 있는 그러한 다초점 렌즈와 같은 기능을 하는 것이 바로 성경이다. 그래서 그 성경을 통해서 이 세상을 들여다보고 이 세상 너머에서 이 세상으로 지금 오고 계시는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린다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맨날 내 문제만 들여다보지 말고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과 하나님 나라까지 다 볼 수 있는 눈을 좀 길자는 거죠. 아시겠죠? 자,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을 이 공동선 렌즈로 보면 우리가 쉽게 이해될 수 있는데, 아브라함 부르실 때 하나님이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내가 너를 축복할 거야 이렇게 하셨습니까? 너를 통하여 열방이 복을 받을 것이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되라,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공동의 유익 을 위해서 내가 너를 선택했다, 출발로. 이것이 우리 구약의 시작이고 신약의 완성이거든요. 예수님 한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 한 분의 순종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일단 그 길이 열렸잖아요, 우리가 믿기만 하면. 그러한 영적인 축복 이런 것들이 성경에 깔려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한번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롯하고 이제 가나안 땅에 와서 어떻게 합니까?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내가 좌하면 네가 우하겠다. 이것은 바로 내 사익을 먼저 추구하지 않고 너에게 좋은 걸 먼저 해주겠다, 그러면서 나는 공동선의 삶을 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롯이 그걸 얼른 받아갑니다. 그것도 같이 양보했으면 좋았을 텐데 꼭 춤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 조카 롯하고 얼굴을 마주하면서 춤을 추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공동의 유익을 같이 누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스텝이 롯에게, 롯이 네가 만약에 오른발을 내밀면 먼저 나는 왼발을 뒤로 빼고, 그 다음에 네가 만약에 왼발을 앞으로 내밀면 난 오른발을 뒤로 내가 뺄게, 이 얘기예요. 이게 공동선에 춤을 추는 아브라함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런 춤을 좀 집에서도 춰보시고 학교에서도 좀 추고 또 교회에서도 이 사회에 여러분이 일하시는 일터에서 추면 얼마나 좋아하겠어 사람들이. 그렇다고 우리가 춤 못 추는 사람입니까? 제일 잘 추는 사람이죠. 아, 저분하고 춤을 추면 누구나 춤을 잘 출 수 있어. 그런 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와 다니엘 같은 거 보면은 저기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잖아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고 해서 끝장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망한 거 아니다. 거기서도 너희들이 그곳에서 열심히 농사도 짓고 거기에 법도 잘 지키고 그러면서 살아내라.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이건요, 어떻게 보면 오늘날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것은 바벨론에서 사는 것 같아요. 그래도 하나님이 주신 이 은총을 가지고 이 시민사회에 우리가 모범이 되고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있으면 우리 주님 곧 다시 오시면 어떻게 됩니까? 하늘과 땅이 다 통합되면서 새로운 하나님께서 나라를 이 땅에 베푸실 때에 그때 우리가 수고한 것이 얼마나 보람이 되겠어요.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 최고의 공동선은 누구실까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우리 모두를 위한 최고의 공동 선물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 오셨을 때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하늘에 영광이 될까? 땅에 평화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땅에 평화가 없이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영광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뭘 합니까? 박수를 칩니다. 박수를. 그러면 하나님 영광 받으신다고. 물론 그렇게도 영광 받으시죠. 그러나 종교개혁가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루터나 칼빈은 우리가 사회의 유익, 교회의 유익,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노력을 할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 그래서 루터나 칼빈은 설교 끝날 때 아주 자주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사회의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모두의 유익을 위하여 이렇게 맞춰요. 그러니까 세상에 나가서 본이 되라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 영광 받으신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공동선의 밀알이 돼야 됩니다. 내가 썩으면 어떻게 될까요? 많은 열매를 맺어요. 그래서 30배, 60배, 100배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내가 가진 걸 다 베풀면, 베풀라는 거죠. 그러면 어쨌든 상상도 못하는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희들은 줌으로 복이 있다. 왜냐하면 줄 때 내 것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하나님이 또 은총을 주세요. 그런데 그 길이 꽃길이면 좋겠는데 꽃길이 아니라 가시밭길입니다. 이거 쉽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어디서든 언제든. 그런데 쉽지 않지만 그래도 순종하고 하고 또 해내다 보면 여기에 맞는 근육이 생겨요. 이기적인 근육 말고 이타적인 근육, 나를 위한 근육 말고 상대방을 위한 근육, 이걸 배우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이데올로기는 자기들 나름대로 춤추는 방법을 딱 개발해가지고는 이대로 하면 너희들 꽃길 걸을 수 있어. 뭐 다들 그래요. 그 꽃의 종류가 달라서 그렇지. 다 꽃길 된다. 잘 될 것이다. 잘 되긴요. 인간의 뭘 무시했어요? 죄성, 이기심. 얼마나 이게 득실거리는데요. 이것을 우리가 모두가 인정하고 또 하나님 주시는 성령의 능력을 구하고 교회 공동체가 먼저 이것을 실천하고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고 느리지만 그러나 천천히 확실한 방법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사신 모습 그대로를 우리가 화살표처럼 가리켜가면서 갈 때 좀 가시밭길이긴 해요. 시간이 많이 걸리기는 해요. 그래도 언젠가는 그날이 옵니다.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정말 수고하고 애를 썼을 때 그 추수의 시간이 벼락같이 찾아와요.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입니다. 그 과정이 쉽진 않지만 아주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내는 거죠. 네, 오늘 여러분 어떻게 성경과 공동선, 이제 공동선이 뭔지 조금 다가오시나요? 네. 그러면 이 공동선이라는 렌즈를 가지고 한번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을 차근차근, 또 오늘 주시는 그 말씀을, 과연 나에게 정말 좋은 게 뭘까? 우리 가정에 정말 좋은 게 뭘까? 내가 내려놓을 게 뭐지? 또 내가 실천해야 될 게 뭐지? 이런 것들을 매일 조금씩, 처음부터 다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조금씩 조금씩 여러분 한 스텝 한 스텝 하다 보면 우리의 인간으로서, 하나님 자녀로서, 또 피조물로서 가장 행복한 그런 지복의 삶으로 여러분 모두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오늘 강의 이렇게 경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